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3월. 오늘은 새학기 등교 첫날입니다. 유진이 반가워요. 선생님 주무인 할까? 반갑습니다. 들어갈까? 선생님 이름 기억나요? 선희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3학년 셋이서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선생님, 반가운 짝꿍과 만나는 설렘 가득한 날. 그리고 오늘이 누구보다 설레는 이들이 있었으니 오늘 유치원 입학하는 사람. 입학식이요. 1학년 올라가는 날. 올해 1학년 신입생은 2명. 작은 학교 화천 봉오초등학교의 두근두근 새봄 첫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봉오초등학교는 두 개 학년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복식학급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1966년에 개교를 해서 55회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 감소 또 군부대 이동 등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큰 학교 학생 수 많은 그런 학교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개개인마다의 꿈과 그리고 희망의 크기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더군다나 이런 작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학생 개개인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직원들 또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열심히 지원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는 새 교과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빳빳한 새 책을 받으니까 한 학년 올라갔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네요. 들어 같이 가. 혜진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해요? 미술이요. 뭐가 제일 싫어요? 수학이요. 공부할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새로 전학 온 효진은 아직 동급생인 재준이와 어색한데요. 너무 수줍어해가지고 다 다시 파이팅 해봐. 할 수 있다. 재준이 할 수 있다. 효진도. 교실도 자 우리 3학년 이렇게 막 손 잡아도 돼. 잡으세요. 못 잡겠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3학년 우리 화이팅! 처음이라 그렇지 머지않아 단짝이 될 것 같습니다. 5학년인 재호와 6학년인 서윤이도 같은 반이 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재호는 새 학급이 무척 반갑다는데요. 그럼 재호는 작년에는 누구랑 같이 공부했어요? 혼자였어요. 좀 4학년 혼자? 3학년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반에. 올해는 그래도 서윤이 누나 있으니까 어때요? 그나마 낫겠죠? 뭐라고 불러요? 누나라고 불러요? 해요? 네, 누나라고도 안 하고 야라고 안 하고 그냥 조건만 말이에요. 조건만 할 말만 해요? 네, 할 말만 하고 누나 그런 거 안 부르고 그냥 딱 조건만 말이에요. 오, 수험책이 되게 두껍게 바뀌었다. 나는 5학년 것도 있고 6학년 것도 있고 작년에도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올해는 열심히 하자. 둘 다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보기가 좋고요. 부담이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줄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이 학교의 최고참 형 누나로서 신입생들에게 편지를 써주기로 합니다. 민아 학진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해. 학교와 유치원.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첫 등교를 하는 봉호초 새내기들. 혼자서 능숙하게 실내 화도 갈아신고 함께 입학할 친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 주말 동안 잘 지냈어? 오늘 입학식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2명, 그리고 병설 유치원 신입생 2명, 이렇게 총 4명입니다. 전교생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 봉호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1학년 돼서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울 것도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형 누나들에게 많이 물어봐도 돼.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해. 괜찮아. 용차용차. 나는 힘이 세.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아유, 입학식이 길지? 그래도 의젓하다 너네. 2023년 용도 올해도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간에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입학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학년 재민이입니다. 1학년 서진입니다. 오늘 입학식 이렇게 잘 끝났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나요? 촛불 부렸던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입학식을 축하해서. 오빠 달. 뭐라고요? 오빠 달. 오빠 달 받았을 때 제일 좋았어요. 입학식 축하해줘서 고마운 누나 형들이랑 선생님들한테 혹시 할 말 있을까요? 죄송하실 말 없어요. 뭘 제일 잘하고 싶어요? 공부랑 수학이랑 빼기랑 알파벳. 수학, 곱하기, 통, 셈, 받아쓰기. 잘할 거예요? 네. 조심하자, 화이팅. 학습. 아무래도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형제끼리도 잘 챙겨주지만 형제가 아니어도 워낙 작다 보니까 서로 다 잘 챙겨줘요. 또 막내 보내도 또 마음 놓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막내 보내는 것도 첫째 보낼 때랑은 느낌이 다르게 늘 보내던 곳에 보내는 거다 보니까 입학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오늘 또 등교했구나 이 느낌이에요. 1학년으로서 첫 등교는 특별합니다. 학교 곳곳을 둘러보고 익혀야 할 게 많기 때문이죠. 복도를 걸을 때는 사뿐사뿐 똑똑 두드리고 똑똑. 문 열려있는데. 문이 열려있네요. 똑똑. 선생님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서진입니다. 1학년 1반 민재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학교 탐방까지 마치니 꼬르르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식판을 들고 스스로 급식을 타서 맛있게 식사하는 신입생들. 첫 번째 학교 급식 어때요? 입에는 좀 맞아요?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봉호초등학교 올해 이제 영어 교육도 하고 그리고 승마 활동도 특성화 활동으로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도 열심히 보는 독서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 점이 이제 기대가 되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즐겁게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봉을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이 된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하해요. 우리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잘 생활해봐요. 1년 동안 1학년 생활 잘하고 형아들이랑도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밖에 웃기를 바래. 축하해요. 앞으로 더없이 밝게 빛날 10명의 작은 별들, 화천 봉호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삼척입니다.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을 대표하는 장소, 푸른 바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진짜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고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바다에는 해수어, 민물에는 담수어. 공식처럼 여겨지는 정답이 오답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고요. 뻔하게 바다가 펼쳐진 삼척에 뻔하지 않게 자리한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삼척시 수자원센터. 아기상어의 인기를 저만치 뒤에서 쫓고 있는 케비와 옐리가 반겨주는 곳이죠. 오, 아니 바닷가 근처에 진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아니 어디부터 가봐야지, 이쪽인가? 이야, 아담하지만 알찬 실내가 눈에 띕니다. 어, 여기 민물고기들이 여기 악어도 있는데요? 오, 신기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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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바닷가 근처에 네.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봤는데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여기는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라는 곳이고요. 부속기관으로 민물고기 전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1969년 강원도 연어배양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시관은 20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여기 삼척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놀라운 게 설마 입장료만일까요? 들어오면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요 악어거든요, 악어.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악어가 있어요? 저희 전시관에 오시면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이제 저 악어가 살아있는 악어예요, 가짜 악어예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악어는 드워프 카이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서식하는 개체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거든요. 먹이는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이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청거북, 이제 저 커서 못 키우겠다 하시는 것들 저희가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또 키워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먹이를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생산해 주신다고요? 아, 저희가 먹이 같은 거는 네. 저희가 산천어, 네. 송어, 네. 이제 치어들 대상으로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주고 있는데 이제 뭐. 아,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생산한 애들 제 새끼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마음 아파라. 어쩔 수 없죠. 아, 어, 그렇죠. 이곳에서는 멸종위기 어종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권에 서식하는 열목어. 열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과 지금 딱 좋은 위치인데 바닷가랑 이제 하천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한둑중계라는 두 종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목어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뒤에 들어보는 친구는 이름이 지금 한둑중계. 한둑중계. 네. 아, 어디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네. 전시 시설로는 안 돼 있고 저희가 따로 키우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예, 예. 그렇죠. 안에 한번 들어가서 넣어주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그냥. 아, 그럼 돼요? 멸종위기종이라며. 아니, 지금 멸종위기종을 보여달라고 했더니깐요. 갑자기 스태프 온리로 들어가셨어요. 직접 잡아오신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네. 이게 지금 한둑중계라는 종이고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 강릉도 있고 고성도 있고 양양도 있고 저희 영동권의 모든 기수지역에 다 분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환경 아카데미에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얼른 빨리 이 한둑 중계가 이 전시관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좀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은 복원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곡이 알고 계세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 보시죠.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물 어종이라면 화천의 산천어, 인제 빙어, 평창의 송어 정도가 떠오르죠. 어라? 그런데 이 새카만 건 뭐죠? 이쪽에서는 흔하지 않은 외모 같은데. 이 친구 사실 고향은 지금 시베리아고요. 생산한 거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철갑상어로 불리는 애들이고 한 17년 이상. 지금요? 예, 나이가 17살. 아니 근데 왜 이곳에서 예. 이 철갑상어를 키우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캐비어가 비싸다는 거는 리포터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이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전국적으로도. 삼척도 이제 이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종자 생산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연구사님, 예. 저한테 분명 우리나라의 또 자랑할 만한 그죠.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시베리아? 아 그죠, 시베리아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 있는 네. 그런 어종을 제가 지금 소개시켜 줄 거거든요.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저로 가보시죠. 저쪽으로. 네. 수조가 새카맣게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이건? 이건 뭐예요? 멸치 아니에요? 멸치? 멸치 같다 보이시죠? 네. 이거 우리가 먹는 횟집에서 먹는 연어. 이게 연어라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먹는 그 연어는 아니고 그 연어는 이제 대서양 연어고 네. 이제 이 연어는 태평양 연어라고 해서 첨연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종입니다. 아니 연어가 이렇게 조그매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4개월 된 애들. 이번 3월에 이제 삼척에 50천하고 마업천 두 군데 이제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한 5cm 정도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한동안 또 바다에서 머물다가 이제 멀리 태평양, 베링해 그쪽으로 돌면서 3, 4년 뒤에 다시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좀 가까이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부화시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진짜요? 네, 가시죠. 저기요, 부화실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네.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관계자의 구역이거든요. 관계자 제한 구역이라서 몰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는 오래전부터 연어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무려 8천만 마리의 어린 연어들을 키워냈죠. 지금 부화장에 있는 연어 치어들 역시 얼마 전 삼척 50천과 마읍천에 방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연어. 먹는 연어 말고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 작년 10월에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어미로부터 이제 알을 받아서 저희가 인공 종자 생산해서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태평양 연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민물고기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연어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돌아온 연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첨연어가 있는데 이제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제일 많이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첨연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연어만 있을 소냐? 다른 물고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힘 보세요, 힘. 알비노 송어라고. 알비노 송어. 혹은 이제 황금 송어. 황금 송어. 네, 황금 송어. 이렇게 해서 저희 키우고 있는데 태어난 지 5개월, 4개월 정도 된 친구거든요. 관상어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 전시하고 있는 알비노 송어는 다 삼척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민물고기 전시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담소어 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혹이 난 플라워 홈부터 투명하니 속이 다 비치는 글라스 캐피쉬 같은 어여쁜 관상어는 물론 아마존에 서식하는 먼 나라에서 온 물고기들도 있죠. 이 피라냐 좀 보세요. 이빨을 숨기고 있지만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우리 미물고기 전시가 예. 뭐 앞으로 또 계획이 또 있을까요? 저희도 때마침 이제 전시관 하나를 새로 개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침 이제 어린이날 중시 전후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수산자원센터지 않습니까? 민물고기 전시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이제 수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다는 거, 정말 추운데도 물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곧 다가오는 주말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육은 물론 재미까지 한 번에 잡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에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광양 유일의 파페라 그룹 선샤인 보이스를 만나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이곳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선샤인 보이스도 이곳에서 새롭게 선보일 곡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금 저희 선샤인 보이스 멤버들은 지금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요새 한국의 청년들이 뭐 M4 세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예술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무언가 힘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뜻을 지닌 멤버들이 모여서 좀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뭉치기로 했습니다. 파페라는 문자 그대로 이제 전통적인 오페라 클래식 창법과 그다음에 대중적인 팝 요소가 섞인 퓨전 음악 장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과거의 청년 윤동주의 마음을 현재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마음을 잊고 있다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로 창단 3년차 선샤인 보이스는 지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광양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곡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클래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과 그런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그런 작곡가의 그 특성에 맞게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좀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파페라는 좀 대중적인 의미가 좀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깊이가 있는 무게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중창이랑 같이 첼로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겠다. 이제 파페라도 하고 가요도 하고 뭐 국악도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원래 이제 파페라 그룹들이 테너 셋, 바리톤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바리톤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저음역 악기인 첼로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웅장하고 풍부하고 이런 저음을 낼 수 있어서 화려한 고음이랑 자극적인 음악에 이제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좀 더 색다르고 풍부한 음악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샤인 보이스에서 멜로디 라인을 맡고 있는 테너 서지명 씨. 뛰어난 보컬 능력으로 팀이 다채로운 장르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성적으로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상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파페라 안에 파페라라고 흔히들 말하는 곡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악상이 너무 다양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공부 같았어요. 어려운 공부 같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접목시키기 어려운 점이라고 꼽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획한 공연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멋있게 하고자 광양의 기존에 활동하시던 기성성악가 선생님을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자 오늘 고문위원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온 선배 성악가와 함께 불러보는 전어잡이. 마치 진짜 공연을 하듯 진지하게 임하는 선샤인 보이스와 후배 성악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경현 바리톤인데요. 그리고 파페라라는 분야는 클래식 성악 발성으로 가요나 뮤지컬이나 영화 음악을 한다는 게 쉬운 그 표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곡을 너무 성악처럼 표현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들의 가장 단점은 너무 발성을 생각하고 너무 공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은데요. 자, 앞부분 얼야 비야 부분을 여러분들 노래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얼야 비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하는 것처럼 네. 행위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성악적으로 어이야 하고 어이야 디야 이렇게 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이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르 어떤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청년의 어떤 패기와 어떤 의지가 있었던 정말 어떤 젊음의 어떤 그런 음악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유연하고 사고가 좀 넓어진 그런 다양한 음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변모된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선샤인 보이스가 찾은 곳은 광양의 역사와 문화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망덕포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망덕포구와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만든 곡을 지역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죠. 오늘은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어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광양시내 역사 자원인 시인 윤동주의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생가와 또 망덕포구를 배경으로 한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예술 문화 활성화 모델을 공연 예술을 홍보 영상으로 담음으로써 좀 지역 주민들과 또 문화적 삶이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에게 그동안 연습해온 공연을 멋지게 선보이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공연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던 청년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 지역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을 펼쳐나가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올렸던 음악들처럼 이제 파페라만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도 더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순수 음악도 들려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음악적으로 많이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함께 공감이 되고 그분들 또한 같은 취미로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일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승화시켜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선사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악 장르랑 또 이번에 또 같이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인데 같이 협업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광양시만의 선샤인 보이스가 아니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성장하여서 저희들의 음악을 좀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공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드라마틱한 강렬함으로, 때로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지역 예술 문화를 파페라만의 특색으로 녹여내고 있는 선샤인 보이스.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코로나도 풀리고 날도 풀려 해외여행 가기 좋은 요즘, 세계 음식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깜짝이야! 방금 가진 한국이었는데 순식간에 이탈리아? 저희 매장은 이탈리아의 로마를 주제로 한 푸드컬처 플랫폼이에요. 1층은 이탈리아의 마켓과 광장, 2층은 실내의 매장을 재현해서 한 공간에서 여러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외국 음식은 사실 메뉴 이름만 봐서는 주문하기가 어려운데 사진과 설명까지 있으니 정말 편하다. 식재료나 향신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간단한 식재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도 있지만 나머지는 저희 영업 비밀로. 파스타의 나라답게 정말 다양한 파스타가 있구나. 만드는 방법도 일반적인 파스타랑 전혀 다른데? 저 치즈 녹아내리는 것 좀 봐. 진짜 잘 익었다. 이번엔 동글동글 귀여운 면. 특히나 이곳의 뇨끼를 인생 뇨끼로 꼽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희들이 직접 다진 이제 양송이, 그리고 뭐 새송이 버섯, 이탈리아 버섯, 잘게 다져서 이제 뒷색이랑 만드는데, 한번 과정을 거치고 이게 좀 꾸덕한 치즈를 섞어서 저희들이 만든 이제 저희들의 또 비법이 좀 들어가 있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오지 않았나. 날은 풀렸지만 치즈 이불은 못 참지. 겹겹이 쌓인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쫀득한 치즈와 풍부한 라구 소스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야. 이탈리아식 수제비라는 뇨끼. 감자로 만든 면 때문인지 옹심이랑도 비슷한걸? 낮에는 샴페인, 그리고 브런치, 저녁에는 가벼운 와인 한 잔, 이러한 여유로운 문화를 고객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원조르노!
다음으로 찾은 세계 음식은 인테리어만 봐도 딱 알겠네. 정열의 나라 스페인. 동명대에 위치한 스페인 레스토랑입니다. 기회가 돼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맛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매력을 느끼게 돼서 이거를 광주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구매했고요. 이제 이런 등 같은 거나 뭐 이제 아기자기한 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왔고 파에야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향신료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스페인에서 진짜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최대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최대한 이제 베이스 조절을 저희가 해서 이제 상품으로 이제 나온 거죠.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음식점에서 이제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좀 재현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대표 메뉴가 돼버렸죠. 이 세 가지 소스를 섞어서 이제 같이 드시는 음식이라 조금 약간 특이하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우린 주로 대구를 전으로 부쳐 먹는데 구워서 소스를 올린 대구 요리라니. 귀여운 식전 음식으로 입맛 끌어올리고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메뉴, 대체 어떤 맛일까? 탱탱한 대구살에 부드러운 소스. 뭐야, 맛있잖아. 스페인 현지 분들은 뭐 빠에야나 뭐 이런 음식에 빵을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맥주를 드시든지 와인을 같이 이렇게 즐기시든지. 스페인식 볶음밥으로 불리는 빠에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볶지 않고 조리던데. 고슬고슬하면서 촉촉한 맛. 한국인의 입맛에 딱인데. 이런 다양한 먹거리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좀 약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 손님들도 부담 없이 자주 찾아와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라. 여기는 병영입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제를 지내고 있는 이곳은 3.14입니다. 옛날 1919년도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할 때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파고당원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할 때 병영 출신 학생들이 유학 간 학생들이 거기서 내려와서 4월 5일, 6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병영시장 그 골목에서 일본 순사들하고 배치를 해서 거기서 네 분이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총에 맞고 순직하시고 22명은 전부 옥살이를 다 하시고
조선시대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병마절도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엔 대대적으로 3.1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이 병역은 예로부터 충의와 역사의 고장이었죠. 제마 지내다가 2000년부터 재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1회를 시작해서 올해 24회째 이제 4월 5일 6일 재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1955년 3.14를 세운 3.14 봉제회는 독립을 외치다 목숨을 잃은 동네 주민들의 넋을 이렇게 매년 잊지 않고 기리고 있습니다. 병영의 정서를 알고 이대를 거주를 해야 또 학교를 병영초등학교를 나와야 그 여기 정서를 알고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찐 병영 토박이들이 보호하사. 예, 위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군중들이 여기서 모두 이 주례사 앞에 여기 모두 합쳤습니다. 이런 데면 지금 여기서는 저 보인 데까지는 막 인산이 됩니다. 예. 좁은 길에 사람이 벌써 한 5, 600명 동이 되자면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 수 없으니까 이게 낮은 길 양가에 지붕 위에 모두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지고 만세를 막 영 불러야 되는데 그때는 뭐 분별도 없고 막 그저 막 말하자면 막 정신은 광란 정도로 막 이렇게만 막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지금 우리 여선 요 지점에서 사람 첫 희생자가 났습니다. 못다 핀 꽃들이 진 자리마다 또박또박 적혀있는 한글 이름 석자. 그들을 기억하는 건 병영 그리고 울산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3월 일이었습니다. 1일, 6월 6일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마 차리고 제마 지내고 4월 5일에는 우리 황방산에서 위령제 그 네 분 매장할 데가 없어서 밤에 모시고 가서 거기 가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고 사진이 없는 분들은 네 명 그 아까 음준 주사무 문성초 김홍룡 네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가족도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열 몇 살 때 뭐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이 없습니다. 10대 소년들을 기억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은 계를 만들고 3.14를 세웠는데요. 얼굴도 가족도 없이 외로이 떠난 그들을 위해 외솔 최연배 선생은 한글로 3.1 충원비를 그렇죠. 썼습니다. 동생도 최형구 씨라고 그분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옥살이까지 하시고 어릴 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한글에 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형제의 흔적은 병영 곳곳에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외솔 선생님의 업적과 이제 주요 저서 그리고 유품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외솔 선생님 나고 자라셨던 생가가 있어서 선생님의 삶을 좀 총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솔 선생은 한글 학자를 넘어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보통 우리말본이나 한글가를 꼽으시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한글 뭐 문법을 정리하신 책도 있지만 이제 민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조선 민족 갱생의 도나 나라 사랑의 길 같은 것을 보면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이제 교육에 대한 정신을 담으셨다고. 그에게 한국어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외모는 똑같은데요. 한국어를 쓰고 한글을 쓴다는 것으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구별됩니다. 근데 최연배 선생님은 아마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한글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다 없애면 더 한국어가 순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또 같은 일본 말은 도시락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클 같은 외래어는 동아리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으로서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은 우리말본이라는 문법서를 쓰신 겁니다. 분량도 2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학문적으로도 우수해서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 학교 문법은 다 대체로 이 우리말본에 기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최연배 선생님은 조선어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어학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연배 선생님도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셔서 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최인배 선생님은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나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독학으로 한 건데요. 광복 후 잡지 선고에서 진행한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린 최연배 선생은 우리 말과 글을 목숨처럼 지킨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은 굉장히 파죽지세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자력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타임캡슐 같은 개념으로 우리 민족이 없어지고 우리 말을 잊어버리더라도 사전에 우리 말을 다 기록해서 모아둔다면 나중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의 힘은 우리말과 글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한평생 한글을 알리고 체계화하는 데 앞장선 최연배 선생. 그의 발자취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병영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동네 후손들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위에 윗대 병영 그 선배님들이 돈을 모아서 돈 있는 분들이 밭을 기증해가지고 그 밭에서 나오는 쌀, 곡식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이래 했습니다. 이 전체 이 병영성이 이제 문화재로 묶여있다 보니 발전은 솔직히 안 됩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병영 출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만수원도 갈 때 저희 할아버지에서 특수기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병영사 책자를 보다가 태극기를 어디 만들었냐, 권작집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판결문에도 저희 할아버지 조람이 나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후손으로서 이제 또 자신감이, 자부심 같은 걸 가지게 되는 거죠. 자부심. 그 지역의 하나의 뭐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지역에 최인배 선생님 계시고, 이게 원래 또 병영성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군사 도시다 보니, 원래 주민들도 그만큼 의협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도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병영 출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독립을 외쳤던 소년 열사들을 기억하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한글을 지켰던 최연배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병영. 3월에는 병영 역사 한 바퀴 어떨까요?